필코 대성당 라디오 수리를 좀 했습니다. 어제부터 수리했는데요. 네,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고주파가 두 개고, 예, 이제 정류관, 그다음에 요게 IFT죠, IFT 중간 주파 트랜스. 요게 증폭간 42, UZ42. 그 다음에, 여기 보시면 바리콘. 바리콘 있고, 점등 스위치, 점등 전구가 이렇게 있고, 이건 트랜스포머. 이건 이제 필드 스피커에요, 필드 스피커. 필드 스피커라 전자석 코일이 되어있죠. 연구자석이 마그네트가 아니라. 그 다음에 이거는 출력 트랜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, 상태로 한번 전원을 넣고 또 뒤집어서 설명드릴게요. 전원 들어갔습니다. 종류 회로가 얼마나 잘 됐는지 험이 하나도 안 나요. 조금씩 나네. 근데 지금 여기 이제 그 고주파단 누르면 소리가 나죠. 동절한다는 소리입니다. 안테나 쪽은 이제 또 따로 잡아야겠죠. 파장인데. 소리 날 것 같아요. 나잖아요. 나고 있으니까. 근데 라디오 소리가 좀 안 나서 그렇지. 전에 컨덴서가 원래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. 요게 8 플러스 4인가? 8 마이크로, 4 마이크로, 450볼트인데 약간씩 좀 높였어요. 여기가 22, 16 넣어가지고 테스트 보시면은 전화기 끊습니다. 지금 이쪽이 필드 스피커 걸쳐서 오는 때가 500. 400 볼트 되나? 오렌지. 250가량 나오네요. 여기 초단위인데, 초단위는 좀 더 나오죠? 초단위.
초단은 한 300볼트 이상 나오네요. 초단 걸쳐서 두 번째 정류 쪽으로 오면서 정류는 다 됐어요. 전압이 정류돼서 각 바이어스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. 전압이 이렇게 올라가야죠. 이쪽 회로를 좀 더 보고 회로 공부도 좀 하고 다시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은 뭐 전체적인 전원 들어가고 구동은 되는데 음질이며 뭐 이런 게 조금 보완을 할 게 있겠죠. 대성당 라디오는 이 정도로 하고 방송 적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